accelerated by weekly payments. Constant payments that are equal to half of the regular monthly payment and paid every 2 weeks. 2023년 3월 22일 오늘의 단어는요, accelerated biweekly payment고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모기지에서 나오죠. 모기지에 우리가 페이먼트를 할 때 이것을 쓰는 건데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한국 고객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한국 분들은 대부분 먼슬리로 페이먼트 내죠. 먼슬리로 페이먼트를 내세요. 그런데 캐네디언들은 대부분 바이위클리를 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먼슬리는 한 달에 한 번 돈 내는 거고요. 바이위클리 페이먼트는 한 달에 두 번보다 약간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바이위클리라는 게 격주라는 의미고 격주라는 의미는 2주일마다잖아요. 2주마다. 그러면 일주일이 7일이에요. 7 곱하기 2를 하면 14일이고요. 그럼 2주마다 두 번을 계산한다고 해도 28일이기 때문에 한 달보다는 약간 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위클리 페이먼트를 고객이 선택을 하면 내는 돈이 이거 두 번을 한 달에 두 번을 내더라도 먼슬리보다는 좀 더 적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도 적게 내요. 그런데 실제로 먼슬리 페이먼트랑 바이위클리 페이먼트를 이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바이위클리 페이먼트의 이자가 적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만약 고객이 지금 오늘의 단어인 이 Accelerated Biweekly Payment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자가 내는 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모기지 돈 내고 계신다면 은행에 가셔서 이 Accelerated Biweekly Payment로 바꾸는 게 엄청 좋은 거예요. 회사 다니시고 계실 테니까. 그렇죠? 어차피 월급 받을 때 2주마다 받는 거 그때 빠져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이 Accelerated Biweekly Payment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Monthly Payment의 이 Payment를 찾으셔야 돼요. 이거를 안 찾으면 이 Accelerated Biweekly Payment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 Monthly Payment의 Payment를 구한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누기 2를 해요. 나누기 2를 하면 이게 바로 Accelerated Biweekly Payment의 Payment다 라는 거예요. 요 놈을 갖고 우리는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자, 계산을 반드시 두 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